김포 대명항이 관광 어항으로 거듭납니다. 정부의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1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이세진 기자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바다 나들이 공원. 정부의 어촌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명항의 청사진입니다. 잠깐 들러 수산물을 사가는 어시장이 아니라 여가를 보내는 관광공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00억 원. 특성에 따라 각 공간을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계획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낡은 어항시설을 정비합니다. 대형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선착장을 만들고 어촌시설과 주차장을 보수합니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관광 기반 시설도 만듭니다. 수산물 직판장 옥상에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공원을, 인근에는 축제나 공연이 가능한 광장을 만듭니다. 마지막은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나 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촌 주민들이 함께 쓸 공간이나 작업장도 새로 꾸립니다. 올해는 이런 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공사는 이르면 내년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까지는 사업 기본 계획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요.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기본 계획 승인을 받고 실제 사업 시설 사업 공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는 대명항을 올해 개관 예정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연결해 북부권 핵심 관광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